선생님 들어가셔요, 들어가셔요. 야, 아니 천하의 사마귀 형님이 전단지 알바가 뭡니까? 아, 시급이 얼마야? 아따 인마 극하고 너도 돌려. 네, 드시고 가셔요. 목돈 땡기실 생각 없어요? 없어. 사람 하나 딸게. 안 따. 형님이 누구 뒷조사하는 거는 극동아시아에서 최고잖아요. 아니야. 유도 선수 출신 유흥주점 사장인데 웨이터한테 맞았대요. 아, 그 말이 안 되잖아.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 주시면 얼마를 물어도 그 두 배를 드릴게. 아, 이제부터는 그냥 아주 착실하게 살게, 인마. 아니, 돈이 있어야 착실하게 살지. 참말로다가 인마 손 씻었다니까, 그래. 아, 이러실까. 지금도 누구 찾겠다고 들쑤신다는 소문이 아무까지 파다 안 돼. 그 손 또 어디서 주워 드린겨? 너는 태어나서 시상의 보탬이 된 게 뭐 있는겨? 내가 세상에 도움 받은 게 없는데 뭘부터요? 내가 살다 보니까 시상의 보탬 거라고는 사람이 이제 숨을 쉬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여. 오. 그거밖에 보태준 게 없더라니까. 나는 이산화탄소 발생기 같은 놈이야. 아, 지구 온난화 주범이면 구속감이에요.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자, 두 배에 에? 플러스 천만 원 콜? 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. 나는 있잖여,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게 막 꿈이여.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고, 극하고 운이 좋아서 손주까지 보면 막 더 큰 소원이 없지. 나 살면서 있잖여, 이렇게 큰 꿈 가져보긴 처음이야, 엄마. 은퇴하시게요? 너도 인마 뭔 꿈이 있고 되고자 푼 게 있을 거 아니오, 안 그래? 있죠? 뭐? 판사요. 마, 너는 마 내가 그렇게 충고를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인마. 아직도 느물느물하지 인마. 잡소리나 해대고 인마. 판사? 네. 혹시 어? 금액이 적어서 그러는 거면 자, 1,2천 더 얹어드릴게, 형님. 아이, 저기 경찰서죠? 아, 여기 저기 오픈한 식당인데요. 아이고, 누가 영업 방해로 그냥 환장이 미치겠쇼. 예. 가시오. 오지마. 니가 인마 판사하면 나는 옥항산지에 극하고 인마 계산하고 가!